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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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안녕하세요. 크라이게임입니다. 야, 크라이게임 여름방학 특집 공포게임. 여름에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공포죠. 오늘 공포게임 특집 첫 번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으스스하군요. 그래서 분장은 무섭겠군요. 숫자 2. 이거 일주일 동안 짠 거예요? 아우, 정말 소름 돋네요. 이 여름에 뭐니 뭐니 해도 공포, 무서운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 여름 특집으로 공포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첫 번째 공포게임 주자. 바로바로! 바로바로! 로블록스 캠핑입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네. 네. 로블록스 캠핑, 로블록스 캠핑 2를 해달라고 일단 1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1편 하고 또 재밌으면 2편도 해볼게요. 그리고 또 많은 공포게임도 해볼 생각이니까요. 지금 바로 댓글창에 댓글로 공포게임 추천해주세요. 뭐가 왔냐? 생각없어요. 아. 그럼 로블록스 생각 속으로! 간다! 아, 너무 커서 안 들어가야 되는데? 안 들어가야 돼. 저희가 여름방학을 맞아서 캠핑을 갈 건데, 에이미 어디 간 거야?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? 에이미! 에이미! 잠깐만, 이 친구가 왜 본 친구인데? 잘못 보셨습니다. 저기요, 벽 보고 계신 분! 점프하고 계신 분! 아, 걸렸네.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, 캐릭터에. 근데 이분보다 네가 더 특이하다니까? 네가 더 이빨개 볼 같아. 갑시다! 갑시다! 캠핑! 잠깐만! 오빠! 뭐야? 벌써 귀신이야? 뭔 소리야? 오빠 몸 통과돼! 왜 에이미 내 몸을 통과하고 있어? 어쨌든 일로와! 야 어디가 어디야! 야 엄마 아빠 탔어! 어디 갔어? 내려 같이 다니는데 엄마가 같이 다니려 했단 말 일로와봐. 엄마가 캠프라고 갔는데 영어 캠프인 것 같아. 사람들 머리 위에 다 영어가 써져 있어. 영어 캠프라니! 오 마이 갓! 맞다, 오빠. 엄마가 길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 둘이 손꼭 잡고 다니라 그랬거든? 안 돼, 내 손 썩어! 안 돼! 손 잡고 다니자! 안 돼! 내 손 썩어! 야하! 에이미, 여기서 버스 타면 되는 것 같거든? 버스 타고 캠핑 가자. 예! 딱 버스 탔어? 아, 탔다. 예,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영어 캠프 여기 가시는 건가요, 다들? 렛츠고! 이렇게 흔한하면은 앞으로 생길 일을 모른 채 영어 캠프를 떠나게 되는데. 뭐? 뭐야? 안개다 안개! 아, 미세먼지였다. 캠핑에 도착했어! 전혀 공포스럽지 않은데? 그러니까 잠깐만, 오늘은 친구들이 놀라울만한 경험을 할 거래. 이 숲에서. Really? 숲에서 쓸만한 아이템을 찾아보래. 돌아보자. 돌아보자. 이게 뭐야? 땅꺼야? 감옥인가? 이거 선생님 무서워씨. 따라 돌아보자. 일로 와봐. 그래. 바닥에 뭐야 이게? 어? 우산 있어? 우산? 나 주웠다 우산. 예! 나 봐봐. 예! 같이 쓰자. 싫어! 나도 쳐. 싫어! 동굴이다. 동굴인데 저쪽에? 뭔 동굴이지? 우와, 아늑한데? 동굴이 아늑한데? 어, 뭐야, 춤 어떻게 춰? 우와, 뭐야, 뭐야? 그럼 점프춤이다. 야스, 야스! 어? 밤이 다가오고 있대. 어, 밤이다. 분위기 좋은데? 캠파이어! 여러분 벌써 앉아있었어? 그러네. 앉아서 좀 진정하고 이야기를 좀 하래. 안녕하세요, 저는 에이미고요. 전 아이돌이 꿈이거든요. 제가 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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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여러분 도망가세요. 예쁘게 봐. 월드 관종이야, 월드 관종. 다 주목해 주세요. 제가 무슨 얘기 드릴게요. 제 동생 에이미가요. 여기 막 뭐야 에이미 도망가. 뭐야 저거 뭐야? 저 뭐였지? 아, 캠프파이어 신나게 하고 있었는데. 아, 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요.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. 네, 알겠습니다. 사람들 춤추고 난리 났네. 이봐요, 지금 춤출 분위기 아니에요. 정신 차리세요. 야하. 비가 온대. 텐트로 돌아가라는데? 어, 텐트로 가라는데 왜 아무도 안 가지? 가지마! 오, 왜 가지 말래? 어, 뭐야, 체력 따랐어 방금. 어, 뭐야, 나 체력 따랐어? 미세먼지 비야. 머리 빠져, 저거 맞으면. 조심해. 오빠, 무슨 얘기 해줘.
여러분들 춤추고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. 뭐예요? 제 동생 에이미가요 여기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. 왓? 왓이 오셨어? 왓? 오빠 뭐 죽는 소리 들렸는데? 뭐? 뭐지? 뭐 매 하지 않았어? 뭐 해가 밝았대. 아 텐트가 망가졌어. 오늘은 케이브에서 자야 된대. 아까 동굴 사람들 따라가야 돼 무조건. 아까 매 하면서 뭐 죽은 소리 났잖아. 죽었네. 곰이 사슴을 죽였다고. 죽였다고 자기는 생각한대. 그래서 함정을 설치해야겠대. 그리고 조심하래. 근데 어제 본 거 곰 아니었는데 맞지? 어제 귀신 우리만 본 거야? 그런가 봐. 다들 왜 이렇게 신났어? 이상해진 거 아니야? 사람들이 공포에 미쳐버린 거야. 우리 정신 차리자. 일로와 일로와 미친 사람들이야. 12 seconds later. 저기 댄스 파티 한번 껴야 되나 심심한데. 아, 아이돌 지망생이 빠질 수 없는데. 저도 껴주세요. 밤이 다 가운데. 아 이제 좀 신나보려고 했더니. 그러니까. 밤만 되면 무서워지는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. 재밌는데? 뭐야? 어? 비바람이 분다. 피크닉 바스켓을 놓고 오늘 깜빡했대. 어떡해 배고픈데? 나 야식 먹어야 되는데. 팀을 꾸려서 갖고 오래 피크닉 바스켓을. 우리 가야 되나? 그래 가져야 되나? 미? 어? 미? 저 사람 되게 밝은 사람이다 맞지? 야 대단해. 멋있어. 같이 갔다 올게. 저기야 같이 가요. 조심해. 저거 체력 딸린다. 뭐야? 피크닉 바스켓. 안돼. 나 죽는다 이제. 어떡해. 와 뭐야. 방금 저기 뭐가 있었어? 우물에 뭐가 있었어? 아 우산 있었는데 우산 쓸걸. 아 바보. 아 이제 알았다. 어 샌드위치 먹으래. 샌드위치 먹자. 어떻게 먹는 거야? 서로 먹여줘야 되나? 다 먹어. 너 먹어. 드세요. 너 먹어. 뭐라 그런 거야? 샌드위치에 돈이 있었다고? 어? 오마이갓. 뭐야. 뭐야 왜이래. 독일 샌드위치를 먹었나? 몸이 도망갔어! 몸이 도망갔다고! 여기서 내버려주세요! 몸이 도망갔어! 저 잠깐만! 우리 샌드위치 먹었는데 왜 멀쩡한 거야? 역시 난 건강해! 독도 소화를 시켜버리는군. 어? 뭐야? 뭐야! 스톰 때문에 이게 무너졌대.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대. 이쪽인가 봐, 사람들이 이쪽에 있네. 여기 다 줄 서 있다. 어? 밀린다! 오오오오오오오! 거쳐. 여기 조심해. 어, 나 사람들 따라갈 거야. 따라가면 반 간다. 나 죽었어. 가시가 됐어. 으뜸이는 돈으로 살아났다. 우리 최고다. 돈 때문에 살았어 이미. 너 내 걱정 안 한 거 같은데? 아 전혀. 이것이 현실 남매. 어? 열렸다. 뭐야? 어? 뭐 갑자기 불길한 음악. 플러드가 아니야 홍수? 어? 어 물 찼네 도망가야 돼. 빨리 이미. 집중해 죽으면 안 돼. 빨리 와. 너 죽으면 네가 아이스크림 내가 다 먹을 거야. 안 돼. 빨리 와. 어떡해. 다시 한번 돈으로 살아나야겠다. 엄마가 주신 용돈 덕분에 살았어. 엄마 최고. 용돈 최고. Sun is rising. 해가 떴대. 어 무서워. 이게 무슨 캠프야. 지금 야 캠프가 막 엉망이 됐어. 이거 뭐야 일로 와봐. 이거 뭐야. 어? 몬스터가 공격당한 것 같대. 일로 와봐. 뭐야 난 아직 살아있다. 와 선수다. 이게 뭐야. 나 지금 진짜 손 들었어. 일로 와. 여기 뭐 있어. 어 여기 계속 피난다. 저번에 봤던 그거 아니야? 유령? 아 유령이 함정을 밟았나봐. 나 진짜 닭살도 다 무서워. 뭐야 나 집에 갈래요. 뭐야 캠프 담당자님 어딨어요. 무서워요. 뭔 소리야. 야 텐트 안에 들어가. 텐트 안에도 무서워 피 때문에. 어딨어 이미 같이 있어. 유령이 오빠 따라와. Here 따라오래. 뭐야 뭐 더 보여. 왜 나랑 이빨 똑같이 생긴 사람 얼굴 나타나서 나 지금 어디 묶여있는데? 에이미! 어디였어 얘? 에이미! 살려줘. 에이미 야가 잡혀갔대. 나 무서워 혼자 여기 있어. 에이미 잡혀갔대. 내가 어디 잡혀갔대. 에이미 뭐 어디 가서 죽지 않겠지만. 내 걱정하지 마. 오빠 오면 내가 이빨로 물어버릴게. 하필 말고 많은 사람 중에 에이미를 잡아가다니 귀신 불쌍해. 에이미! 소리 질러봐. 어딨어? 여기 벽쪽이야. 벽쪽이야? 혼자 못 빠져나와? 묶여있어. 묶여있다고? 다행이다. 닌자분이 왔어. 닌자 왔어? 어 나 이분 따라갈게. 베이스캠프에서 만나자. 오케이. 미안해 에이미 내가 살려줬어야 되는데. 나도 길을 잃었어 지금. 여기 어디야? 텐트로 와 텐트로. 어 체력 달린다. 에이미. 감사합니다. 저 찾아주셔서. 괜찮아? 어. 너 왜 이렇게 웃고 있냐? 땡큐. 에이미 영어 캠프 와서 땡큐 하나 배웠네. 저희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? 다들? 다들 지금 어떻게 된 거지?
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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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은 데로 가래. 빨리 죽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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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오빠 진짜 아슬아슬했다. 거의 죽을 뻔했다. 잠깐만. 우리 넷이 살아남은 거야 지금? 어. 다 죽은 거야 캠핑 온 사람들? 뭐야? 안 돼! 태양이야! 뭐야? 이렇게 허망하게 깨우친다고? 넌 이해 못해. 난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야. 뭘 도와줘? 나 아까 묶어놓고 왜 뭘 도와줬다. 그니까. 너 사슴도 죽였잖아. 우리 놀래키고.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나는 미쳐버렸고 이 숲에서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어. 내가 나타날 때마다 나는 너희를 구하려고 했어. 난 아무도 독살하지 않았어. 어? 나는 독을 넣지 않았대. 어느 누구에게도. 누가 돕는 사람은? BMP? 내 가방인데 BMP 피부 백팩 왜 내 가방을 비추지? 나보고 캠핑 가자는 이유가 있었네. 그러니까 사실은 BMP 피그가 독으로 사람을 죽였던 거지. 그리고 그 그림자 괴물은 살인마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했던 거고 사실은 살인마는 나였던 거지. 하지만 우리 도와주려고 했던 그림자 괴물은 햇빛 때문에 죽어버린 그런 공포스러운 스토리였습니다. 이 게임에서 살렸어요. 여러분 이 게임에서 느낄 수 있죠? 가장 무서운 건 옆에 있는 사람이다. 아니 근데 게임하는데 중간에 너무 못해서 돈으로 살아난 거. 여러분 저희 게임 실력 아시잖아요. 여러분 저희가 진짜 이 정도 봐주세요. 네. 진짜로 영화에서 총 맞았는데 여기 동전 같은 게 날 살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면 저 죽었는데 아 엄마가 준 용돈이 있었다 이걸로 살아갈게요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로블록스 캠핑 어우 스토리 최고. 중간중간에 소름 끼치고 무서운 데도 너무 많았고 반전까지. 네 다음에 투 해볼게요. 하지만 저 같은 친구를 놀래키기에는 약간 부족한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약했어요 솔직히 말하면. 우리 리아들의 추천. 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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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저기 뭐 있었어? 근데 1단계라서 저희 여름방학 특집 공포게임 다음 게임부터 어떤 게임을 하면 좋을지 이거보다 좀 더 무서운 게임이어도 저희는 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거? 약해요. 와 깜짝이야. 나를 좀 더 놀래켜보라고. 다음에 저를 놀래킬 만한 무서운 게임 댓글로 추천 부탁드리겠고요. 좋아요 구독 꾹꾹 알람 설정 딸랑딸랑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다시 만나요. 야 재밌다 맞지? 재밌다. 무섭진 않네. 약하네. 안 무섭다고? 아까 막 꾸안꾸안 놀랬는데? 잠깐만. 겨드랑이로 지렸네.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.